영하 37도에 이르는 한파로 북미 지역은 마치 빙하기가 온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미시간 호를 띠고 있는 시카고가 마치 영화 속 얼음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나이아가라 강이 상류부터 빙하처럼 변하고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19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얼어붙은 고가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12m 아래로 추락하는가 하면, 불이 났던 건물이 소방관이 뿌린 물 때문에 얼음 궁전처럼 변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추위 소식을 전한 방송 기자들도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Boiling water and throw it into the sky, it turns into snow, just like this. 동물원 북극곰이 추위 때문에 실내로 피신했고, 갑자기 얼어붙은 호수에 거위가 갇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물에 적신 티셔츠가 1분 만에 얼어붙는 시민 영상도 퍼져나갔습니다. 20여 명 사망에 18,000여 편 항공기 결함. 북미 한파 피해는 우리 돈 5조 원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오늘 하루 추위에 떠신 분들은 이 소식 보시고 좀 위안받으시죠. 북미 일부 지역은 체감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CNN 방송 기자가 방송 도중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다가 공중으로 쏟아붓습니다. That's crazy. 공중에 흩어진 음료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그야말로 눈이 되내립니다. Here's a hamburger and a steak. We left it out and in about 15 minutes, frozen solid. 고기는 물론 계란과 옷까지 전부 꽝꽝 얼었고 쇠기둥에 내민 혓바닥도 붙어버렸습니다. 북미 대륙의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도 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음 기둥으로 바뀐 물줄기에 얼음 꽃까지 피었습니다. 뉴욕 허드슨강을 오가는 통근 여객선이 얼음에 갇혀 해안경비대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영하 37도로 미 전역에서 최저기온을 기록한 미네소타에선 빙판에 미끄러진 차량이 12m 고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켄터키에선 한 탈옥수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대륙을 강타한 한파로 최소한 21명이 사망했고 2억 명 정도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만 10명에 달했고 눈보라가 몰아친 지난 2일 이후 항공편 18,000편이 취소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한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미국에서만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미국에선 살인적 한파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마저 주춤하게 만들 정도라고 하는데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엔 물이 아니라 빙하가 떠다니는 듯하고 금방이라도 나무를 쓰러뜨릴 듯 눈보라가 매섭습니다. 거리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Very, very life-threatening situation if you should happen to be in a vehicle that gets stuck along the side of the road. 체감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던 시카고는 휴교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하 20도에 가까운 추위와 빙판길 탓에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오랜만에 등교한 아이들도 단단히 무장을 했습니다. Hat, scarf, coats, and warm things. Long johns, pajama pants under there. Snow pants.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근선도 얼어붙은 허드슨강에 갇히면서 해안 경비선에 의해 끌려 나옵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차는 빙판에 미끄러져 떨어지고 고속도로의 차들도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곳곳에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심의 아파트들은 엉망이 됐고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난방용 가스와 석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땔감용 나무 장작을 찾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운행도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과 여행 등이 위축되면서 올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0.2%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더 많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유망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럽 등의 주한상의 대표들과 GM,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대표들을 초청한 박 대통령은
한국이 여러 국가들과 맺거나 추진 중인 FTA를 강점으로 내세워 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은 가장 가깝고도 안정적인 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 내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외국 기업의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고 외국 기업 유치 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정부는 한국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GM 사장은 한국 철수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참석한 대표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인도,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창조경제를 연설합니다. 새해 첫 순방에서도 박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투자와 세일즈 외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